1400여 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가 실핏줄처럼 흘러내리는 영산강. 민초들과 함께 흐르는 강이라 불리는 영산강은 남도인의 삶의 토지이자 수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데요. 나주 영산강 문학원에선 영산강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산강 문학전은 영산강 문화재의 부대 행사인데요. 이 전시는 그 영산강이라는 특정 공간을 소재로 해서 창작된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암 넓은 들에 올롤이 펴진 듯하구나. 넓거든 길지나 말거나, 푸르거든 희거나 말거나. 면항정에서 바라본 자연을 묘사한 송순 면항정가의 한 구절입니다. 선비들은 정치적으로 쇠락해갈 때 영산강의 누정을 무대삼아 가사 문학을 꽃피웠는데요. 가사를 읊다 보면 낮은 산자락 품에 펼쳐진 너른 들과 그곳을 힘있게 가로지르는 영산강 줄기가 눈앞에 생생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머슴 웅보 형제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그린 문순태 작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 후 풀려난 그들이 정착한 곳은 영산강변의 어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처절한 민족의 순환사를 겪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은 생명력 넘치는 영산강을 닮았습니다. 우리들 한 시절 사람도 못 되어 전라도 놈들로 밀리며 서름을 안주 삼아 퍼마셨던 밤. 빈병 줄 세워 쌓아놓고 밤이 새도록 영산강이 마르도록 우리들은 한 많은 전라도를 마시고 또 마셨다. 문병란 시인의 나의 영산강 중 한 구절인데요. 가난했던 그 시절 남도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영산강.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영산강을 떠올리며 애달픈 향수에 젖습니다. 예, 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알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삶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사 문학을 비롯한 시, 소설 등 19점의 작품과 또 문학 작품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영산강 문학전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55주년을 맞아 뮤지컬 공연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는 오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다음 달 19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과 가수 정인이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새로운 개념의 국악공연을 선보일 이들의 무대는 오늘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는 주말 동안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립니다. 1950년대 일본 리얼리즘 미술의 중요 작가로 평가받는 제1작가 조양규의 탄생 90주년 기념전은 광주시립미술관 하종훈 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